오늘 방송 이제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에세이 스타일로 하나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런 뭐 제거할 수 없는 너무나 인간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이죠. 시기심이 아주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심이 제거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때 조금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본능 문제가 일단 나왔으니까, 이 본능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보시면은, 미국의 근로자들의 외로움, loneliness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참, 예, 그, 단어의 그래픽 자체가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예. 상단 톱 기사가 여러분들 이 미국의 근로자들의 론리스 s s 외로움, 예. 이제 더 많은 회의와 그 다음에 서로 비대면 그런 대화 채팅은 그래. 더 점점 근로자들이. 직장 내 친구들을 이 작아지게 되고 또 현대 그런 그 일하는 방식이 그런 격리 외부로부터 의 격리라는 그런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예술이죠. 예, 이거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죠. 예. 사람이 느끼는 여 이런 외로움인도 사람의 본성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부분이죠. 제가 이제 이기심이란 것도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이제 근로자 사진 정말 아주 편집자가 너무나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중간에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많지가 않는데 이제 핵심은 점점 점점 더 오피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집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니까 회의는 많아지고 온라인 상 회의죠. 그리고 비대면 채팅 예. 뭐 이런 것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외부로부터 격리돼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제 비교적 그래도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제목을 다룬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업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외로움이란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특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게 되고 또 일로 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이제 두기 시작하면. 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 값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인간이 날때 혼자 나잖아요. 두 명이 같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함께 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혼자 와가지고 혼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부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참 좋을 것이고, 또이 외로움이란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임을 많이 참가하고, 무슨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영원히 외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같아. 왜? 인간은 뭐 부부 사이든지 친구 사이든지 간에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성공한 스타들이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물질이 채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선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독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가 없이 제가 틈면 절대 그런 감정을 표현 안할 건데. <laughs>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페이스북에 사적인 이슈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러나 이제 아내를 잃거나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그런 외로움을 심하게 토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아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뭐다 사람, 사람,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뭐 자식들하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뭐 청년기도 그렇고 장년기도 그렇고 그리고 날로 길어지는 그런 노년기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가지고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특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약간 숨길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사람한테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시기심이고 그 시기심은 항상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연히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냥 전체를 그냥 슬쩍 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학회 지원금이라든지 연구 지원금을 받으면 가까운 동료들에게 다 받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알리지 않기로 됐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본인들이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심에는, 그, 그런 동료 교수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이 시기심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잘 제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알고 지내던 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사업가 분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 예. 이제 그분은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은 본인 회사의 성취에 대해서 나서서 인터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를 많이 주시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으면은. 미국의 전문 경영인들이, 밑에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 예. 오나는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제 그 어른이 살아가는 지혜를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이란 것이. 요즘에 젊은 세대는 좀 다르고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제 젊은 그런 오나들 가운데 셀레브리티, 예. 뭐 그러니까 아주 유명인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부를 자랑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중들이 다 열광하고 좋아하지만 항상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또 시기심이라든지 또 피해의식 같은 걸 자극할 수 있는 거지. 뭔가 귀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은 좀 숨길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SNS 같은 것이 많이 또 발전됐기 때문에. 여가 없이 자기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 가운데서도 가장 제어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시기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굳이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도 여러분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네요 오늘 동아일보의 뉴욕특파원께서 50센트라도 싸다면 할인 상품을 찾는 미국의 소비자 그런 것을 이제 러보 기사 형식으로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미국의 이제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상장 주식 93%를 갖고 있고 제가 예상해도 훨씬 더 많네요. 상위 1%가 54%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다우주까지 수가 예를 들뭐 4만을 돌파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수혜를 보는 계층은 미국 사회에 아주 소수인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정시 랠리에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치솟은 임차료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그렇게 나오네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미국 사회에서 뭐 이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자 뭐 이런 이야기는 잘안 나올 거라고요. 그 대체로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 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것이 내 것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비중이 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상위 1%가 부여한 주식과 뮤추얼 펀드의 가치가 19조 7천억 달러, 한50% 이상이 되고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과 뮤추얼 펀드가 전체의 87%니까 미국의 부의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그 엄청난 부의 87%를 10%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요약하게 되면은 미국 사회는 비교적 이제 개인주의가 이렇게 좀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엎자 뭐 이런 것은 좀덜 하겠는데 우리는 좁고 좁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훨씬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하고 어려워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나무랄 수도 있지만 그게 본성이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지적했던 자식들한테, 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제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그런 조언을 할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 그런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자식한테. 자기를 적당히 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SNS 같은 활동을 큰 불을 가진 사람들이 할 때는 항상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